쟤만 왼쪽에만 지금 그러니까 상관없어요. 아니 뭐 이렇게 놔주시면 돼. 아프세요? 아 주석이 주석이 되게 기네요 이거. 근데 제가 재보니까 차이는 많이 없더라고요. 응. 보통 주사 맞는 뭐 TPI나 하는 이들이랑 차이는 그게 없더라고요. 됐습니다. 계시고 그건 아니고 우리. 아유 수고하셨습니다. 아직 백신 맞고 왔습니다. 30분 정도까지는 지금 큰 쇼크는 없는 것 같고요. 아, 주사 맞은 자리가 욱신하고 10분 정도 지나니까 콧구멍 뒤쪽에 후두 쪽에 있어야 한 느낌이 조금 드네요. 오늘 저녁은 잘 무사히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타이네로를 와서 열단 소탕 한 봉지를 먹었습니다. 내일 아침까지 잘 버티기를. 안녕하세요. 버큐나니오 원장 송영석입니다. 어제 아제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왔습니다. 저녁에 약간 몸살기가 있긴 있었지만 지금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. 현재 체온은 36도입니다. 현재 지금 몸 상태는 뭐 크게 열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. 대신에 주사 맞은 이 왼쪽 삼각근 부위에 통증이 좀 많고 몸살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목 쪽에 약간 오한기는 아니고 약간 운동을 많이 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편입니다. 그래서 뭐 걱정은 많이 했지만 실상 백신을 맞겠다고 그거를 신청서를 내고 아 이거 맞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많았지만 지금 만 하루가 안 지났지만 뭐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몸 상태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백신을 맞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많이 안 아픈 걸 보니 나이가 좀 많이 들었구나. 아직 50대는 안 됐지만 이게 나이가 든 사람들은 반응이 그렇게 세게 오지 않는다고 해서 약간 격세실감도 느끼고 그렇습니다.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순서가 되시면 한 명이라도 더 맞아서 이 코로나 시국을 잘 헤쳐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른 이상 반응이 있으면 제가 한번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